보신 거에 전 부전히 드세요. 네, 부전히 드시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등기절차 총론을 보겠습니다. 총론. 자, 여러분 거기 63페이지 등기절차 총론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 총론은 등기절차 총론은 자 무엇으로 그 신청 절차를 총론하고 강론으로 나누는데 자, 이 총론을 일단 우리가 자 기본적으로 뭐예요? 신청의 원칙이죠. 뭐 신청 절차라고 제목을 붙여보면 이 절차는 뭐예요? 일단 기본 원칙은 당사자 뭐라고 당사자 뭐예요? 당사자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관공서 촉탁이 없으면 일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신청주의와 촉탁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책을 보면 자 기본적으로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등기는 당사자 신청 또는 관공서 촉탁에서 개시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써놨죠? 자 그럼 이러한 신청 또는 촉탁에 하지 않는 등기는 등기관이 뭐 하는 경우도 있고 직권하는 경우도 있고 법원의 명령이 하는 것도 있고 예외적으로 뭐예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직권과 명령은 그것도 다 법률에 자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당사자 신청주의라는 기본 개념은 자 뭐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지적은 무조건 세금을 거둬야 되니까 무조건 직권으로 대장을 만든다 그랬어요. 근데 등기는 뭐예요? 당사자가 신청해 오는 것만 받으니까 미등기, 등기 없는 상태에 미등기 상태에서 뭐예요? 이렇게 토지 대장만 있죠? 이 대장만 있으면 이분이 아무리 사망하셔도 이 자식이 만약에 을병정 있으면 이 관청에서 이 을병정 앞으로 자, 그 상속 지분대로 뭐예요? 쪼개갖고 재산세를 내달라고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러면 당연히 누가? 이 사람이 또 죽으면 이 사람 자식들 있죠? 자식들 있죠? 그 사람한테 또 가족관계 등록부상에 뭐예요? 쪼개갖고 다 뭐예요? 세금 내라고 하니까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땅을 안 판든 팔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뭐예요? 굳이 등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뭐 해도 살았다 아무 문제가 있다 없다. 아무 문제가 없다. 그냥 살면 돼요. 근데 이제 국가가 가끔가다 뭐 하니까 그 귀찮지 이런 거 하기가. 그러니까 뭐예요? 그 특별법을 만들어갖고 뭐 하시라고 자꾸만 권장하는 거예요, 지금. 이전 등기 빨리 이렇게 그 보존 등기하고 뭐 하라고 이거. 상속등기, 이전등기 맞추라고 권장하는 거지. 자, 그러면, 그럼 아직도 지금 뭐예요? 아직도 그 010 아니라 못 쓰는 분이 있어요. 011 막 이랬으면 아직도 많아요. 그런 분 많아요. 그런 분 뭐예요? 끝끝내 뭘. 저도 한동안 뭐예요? 그거 안 하고 있으면 그 국가가 200만원씩 준다 그래갖고 저 끝끝이 안 하고 막 버티고 있었는데 나중에 뭐예요? 그게 물에 빠져갖고. 할 수 없이. 그, 괜히, 그, 여름에 그 동서가 뭐 낚시하러 가자 그래갖고 괜히 그 따라갔다가 그냥 주머니에 그냥 뭐가 있는지 모르고 그 저기 자기가 못 잡았다고 막 그런데 왜 도와달라 그러니까 막 갑자기 황급히 전화기를 내두고 다녀야 되는데 그냥 갖고 들어갔다가 그 물에 잔 것 같고 지금 근데 우리 만화는 뭐라 얘기하냐면 일부러 그랬지 막 전화기 바꾸려고 일부러 그랬지만 그래갖고 한동안 저기 했는데 자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미등기 상태로 살아도 문제없다는 말은 우리가 법에서 뭐라고 얘기했으니까 당사자 신청주의가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당사자 신청주의하고 관공서 촉탁 얘기인데 촉탁은 우리가 지적에서는 자, 논에다 뭘 짓고 집을 짓고 표제부 고치라고 부동산 표시 변경하라고 촉탁한다 그랬죠? 근데 등기법에서 촉탁은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는 게 한 네 가지 정도만 보시면 돼요. 네 가지 정도만. 근데 거기 그 63페이지 맨 아래 그 예외적인 강제 신청 그래서 자, 그거 자세히 볼 거 없어요. 일단 의무가 주어지는 게 있어요. 법에 의해서. 무슨 법에?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등기법은 뭐예요? 무슨 등기하라고? 부동산 표시 변경하라고 몇 개월의 의무가 있어요? 1개월의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논에다 집 져갖고 지목이 대가 됐으면 표제부 고치라고 1개월이네. 소관청에서 촉탁을 하죠? 촉탁을 하는데 그 빨리 너네가 빨리 하라고 1개월의 의무를 주는데 안 해도 촉탁 사유가 있으니까 우린 절대 등기법에서는 뭐예요? 절대 이런 의무가 이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과태료 같은 건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자, 저번 주에 봤지만 이 부특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배울 때 우리가 뭐 요건할 때 중간사역 등기할 때 그랬죠? 이 부특법에서 정해놓기를 갑하고 을하고 뭐예요? 매매계약을 맺으면 너 갑에서 을 앞으로 60일까지 반대급부 잔금 지급일부터 60일까지 이런 등기 마치고 자 그래서 병으로 뭐예요 매매계약을 또 맺으면 60일 이내에 뭐하라고 이거 이전 등기 하라고 날짜를 며칠 줬다는 게 이거 60일에 의무기간을 줬다 이 의무기간을 준 것은 뭐에 대한 원칙에 대한 뭐예요 예외적인 사항이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예외적인 사항은 이렇게 의무도 있고 등기관이 뭐하는 경우도 있고
직권하는 것도 법원에 모여서 명령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자, 이해만 합니다. 이렇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만 하고 넘어갑니다. 자, 넘겨보시면. 그래서 여기 64페이지 보시면 관공서에 뭐가 나와요, 이거? 촉탁 등기 나오죠? 그 관공서의 촉탁 등기는, 자, 일단 뭐만 기억하냐면, 그 쌍가를 이번에 촉탁에 한 등기의 경우다. 그래서 체납 처분에 압류 등기 자 시험에 안 나오니까 고민할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험 문제 등장하는 건 뭐예요? 거기 공매보다는 3번 경매 있죠? 그 경매 동그라미. 그 4번이 뭐예요? 매각 나오죠? 그 경매에 한 매각이니까. 그 필요 없고 경매 나오고 그다음에 거기 자, 동그라미 6번에 뭐가 있어요? 처분 제한 등기 있죠? 그 처분 제한 등기 옆에다 쓰세요. 가압류하고 뭐라고? 가처분. 쓰세요. 뭐라고 뭐하고 뭐 쓰라고? 가압류. 그러니까 원래 그 또 그 압류도 들어가야 되는데 압류는 잘 안 나오니까 뭐하고 뭐만 쓰라는 게 이거. 가압류하고 가처분만 씁니다. 그래서 자 따라해보세요. 가압류, 가처분, 경매. 근데 그런 게 촉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거기 또 거기쯤 뭐예요? 거기 동그라미 10번 있죠?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신청에 한 임차권의 등기명령에 대한 임차권 나오죠? 그래서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 그거 이제 10번 줄 치세요. 그래서 말만 뭐예요? 형식은 명령이지만 실적으로 이건 뭐예요? 촉탁 등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가지 자 다시 따라합니다. 가압류, 가처분, 경매,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 네 그런 게 뭐예요? 그런 게 촉탁 등기다. 한 네 가지만 그게 촉탁 등기다라고 기억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들어봐도 가압류, 가처분, 촉탁이라고 이해가 되죠? 가압류가 촉탁이라 해야 되니까 뭐 안 해오더라도 그 정도는 이해를 할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다른 건 뒤에 넘기세요. 넘긴 거, 이건 그 뒤에 각종 권리할 때, 오늘 뒤에 할 때 볼 거니까. 자, 넘기시고, 신청에서도 중요한 게, 그 다음에 이제 68페이지에요. 자, 68페이지 그 신청 적격 있죠? 그 신청 적격이 중요하니까, 그걸 별표하고 보겠습니다. 신청 적격이 중요하다. 신청 적격이. 그러면, 신청 적격이라고 하는 무슨 말이냐? 이게 신청 적격. 자, 등기 신청 적격하게 되면 이 신청 적격이라고 하는 말은 이걸 다른 말로 뭐 한다는 게요. 당사자 능력이라 하는데 이 당사자 능력은 등기부상에 내 이름이 올라가느냐 등기명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얘기한다. 그 등기명이란 한마디로 뭐예요? 등기부의 이름명장 내 이름이 올라가느냐 그 얘기 지금. 그럼 만약에 만약에 제가 살아있으니까 등기부상에 뭐예요? 명의자가 된다. 1번 그래서 소유권 못 얻는 게 누구라고? 김동인이라고 이렇게 뭐예요. 자, 살아있으니까 등기부상에 명의 됐죠? 그럼 김동인이가 집을 팔면 뭐가 되는 것이고, 김동인이가 집을 팔면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김동인이가 집을 사면 뭐라고? 등기 권리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의무자, 권리자, 등기 명의인이 되는 자격이 뭐라고? 적격이다. 그 한번 일전에 한번 얘기했어요. 적격자의 기본 원칙은 뭐냐면, 죽었느냐? 살아있느냐? 그게 기본이라 했죠? 그래서 사람은 살아있으면 다 뭐라고, 자, 사람은 다 자연인은 등기부상에 뭐가 된다 그랬어요, 이거. 명의가 된다 그랬어요. 그럼 사람은 살아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피성년 후견이든 피한정 후견이든 맛이 갔든지 말든지 간에 그 사람 뭐라고 살아있으니까 다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명의 된다 그랬죠? 그 조약에 의한 뭐예요? 외국인도 그렇고, 우리가 북한 주민도 된다 그랬죠? 살아있으니까. 항상 머릿속에 그 사람이 살았냐 죽었냐 그게 기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일단 기본 의의가 있고 그 2번 쌍가래 2번에 등기인청 적격의 원칙적으로 자연인이나 법인은 뭐예요? 사람이 죽으니까 죽지 않는 사람을 만들어냈다 그랬죠? 그 죽지 않는 사람이 뭐라 했어요? 이거예요. 그게 법인이다 하는 게. 그 법인도 당연히 적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인 자 1번 자연인은 등기인청 적격을 가진다. 외국인도 뭐예요? 법령 조약에 의해서 제한을 뭐예요?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국민과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는 거죠. 따라서 외국인도 되고, 자, 누구 된다고? 북한 주민도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도 법무사 문제, 한 6년 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얘기니까, 외국인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법인은 뭐예요? 법인은, 자, 법인도 가능하다는 게. 그래서 우리 법인을 사법인과 공법인으로 나누는데, 공법인은 뭐예요? 국가지방자치 얘기죠? 그래서 하여튼 법인은 무조건 다 되는데, 거기 맨 아래 보시면, 야, 밑에 줄에서 하나, 둘, 셋, 넷. 자, 거기 공법인 얘기 나오죠? 공법인도 등기 적격이 있다. 주의할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자, 그 다음에, 자, 시도, 군구 있죠? 의미함으로, 뭐는 안 된다고, 이거. 읍면, 니동은 뭐예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근데 니동이 법인 아닌 사단 요건을 갖출 때는 명의될 수 있다 써놨죠? 줄쳐놓고 이해해보자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지금 여기가 지금은 뭐예요? 종촌동으로 됐죠, 세종시? 근데 옛날에는 종촌동이에요, 종촌니예요. 종촌니였죠? 그래서 이게 종촌니가 이 종촌니에 뭐예요? 니에 마을가구가 만약에 50가구가 있어요. 이 50가구가 이 친목회를 만드는데 이 친목회에 이름을 질 수가 없으니까 뭐 여러 사람 의견이 많아요. 무슨 은행나무회로 하자, 무슨 팔자회로 하자,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그 마을 이장님이 그러지 말자, 너무 뭐예요? 자, 말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무슨 니니까 종촌니니까 아예 뭐예요? 명칭을 뭘 하자는 게 이거 종촌니를 정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종촌니는 이제 더 이상 뭐라고 행정구역 명칭이 아니라 무슨 명칭으로 이거 친목회 명칭이 됐죠? 뭐 이 친목회가 그게 바로 뭐예요? 그 비법이냐? 이따 다음 장에서 이제 다시 자 볼 때 한번 이해해 주자죠. 자, 그러면 거기 69페이지 등기 인청이 문제되는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별표해 두시고 별표해 두시고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별표해 보자죠. 그럼 우리가 자 이렇게 뭐예요? 적격자 얘기인데 사람과 법인은 다 뭐예요? 등기부상에 명인이 가능하다 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 법인 말고 뭐예요? 비법인을 먼저 보자, 비법인.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 태아 다음에 뭐예요? 권리능력 사단 나오죠? 태아는 여러분, 일단 태아는 없다야. 무슨 단어가 보이면 태아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면 맨 끝에 뭐라고? 없다야. 왜 태아는 왜 없다야? 태아는 아직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이거. 안 태어났죠? 근데 가만히 그 안을 들여다보면 거기 뭐예요? 판례는 정지소권 이런 게 나오죠? 그 여러분 정지소권 소리란 말 들어봤어요? 정지조건 소리 그런 말 들어봤어요? 몇 번씩 들어봤어요? 그런 말? 그래요. 그래 우리 등기법 공부할 때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게. 근데 여러분 우리 법학이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장래 발생할 사실이 뭐예요? 확실한 것을 기한이라고 얘기하고 장래 발생할 사실이 불확실한 것을 우리가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태아는 만약에 어머니 뱃속에 누가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 이렇게 어머니 뱃속에 태아가 있다는 게 태아가. 태아가 있죠? 이 태아라고 하는 뭐예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이 세상 밖으로 뭐예요? 출생할 확률이 100% 다 그 산모가 아기 낳다가 죽는 사람도 있다.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올 확률이 100%가 아니라는 건 장래 발생할 사실이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불확실하다는 얘기예요? 불확실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건설이야.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조건설입니다. 그래서 조건이고 조건설이에요. 근데 앞에 이제 정지라고 하는 말을 붙였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지는 스탑. 이게 스탑시킨 거야. 정지시킨 거야. 정지시켜니까 얘 능력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겠다, 아니게. 근데 얘가 만약에 살아서 태어나면 뭐 하겠다는 게 이거. 인정하겠다는 게. 근데 만약에 해제 조건설이라고 하는 건 해제니까 풀어준 거죠? 얘 태아에 뭐예요? 자, 태아를 뭐예요? 인정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대습상속 같은 거 인정한다. 그런 얘기 하잖아. 판례가. 그러면, 할아버지도 표정을 조금만 밝게 하시면, 조금 밝게 하시고. 할아버지가 사망하시면, 사망하시죠? 누구의 그, 어머니 뱃속에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할아버지가 갑이야. 아들이 ABC야. 이 아들이 죽었어. 근데 그 부인이 처가 뭐예요? 임신 중이야, 지금. 그럼 이 아이의 뭐라고 대습상성을 뭐 한다고 인정한다.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여튼, 그런 자. 그러면 이렇게 뭐 해제 조건설은 이제 해제시켰으니까 인정하는 거야. 근데 얘가 죽어서 태어나면 뭐 하겠다는 게 이거. 없었던 걸로 하겠다. 그게 해제 조건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다 공부하면서 하기에는 뭐예요? 시간이 없어. 이걸 만약에 다 공부하고 싶으면 조상님이 내려다 보는 거야. 너 5년 하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뭐라고 태어나면 무조건 맨 끝에 뭐라고 그냥 없다야. 따라해서 태아. 없다. 그래요. 그렇게 뭐 기억하라는 게 그걸 뭘 그 정지소권 그런 거 따지고 있어. 자, 그다음에 우리가 비법인 얘기입니다. 비법인. 뭐라고? 비법인에 관한 얘기다. 네, 비법인. 근데 이 비법인은 자, 비법인은 뭐예요? 뭐가 적격이 문제되는 자지만 적격이 인정하는 자예요, 이 사람은, 비법인은.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 비법인은, 자, 다른 말로 뭐예요? 권리 능력 없는, 이렇게 권리 능력 뭐예요? 능력 없는, 뭐란 얘기니까, 사단과 뭐라고? 재단을 말한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을 말한다. 그런 얘기. 그럼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은 뭐가 있는데, 종중이 있고, 문중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사찰이 있고, 그 다음에 친목회. 자, 그 다음에 동창회 있죠? 동창회. 그 다음에, 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뭐예요? 정당. 이런 게 우리가 그걸 비법인이라고 얘기해요. 그 말 그대로 뭐예요? 법인이 아니라 비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 등기를 안 했다. 인격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뭐예요? 이 비법인은 문제되는 게 뭐냐면, 문제되는 게 어떤 토지 하나에, 이렇게 뭐예요? 어떤 뭐 하나에,
어떤 토지 하나에 두 사람이 뭐예요? 소유 관계를 갖고 있을 때 우리가 민법상 이렇게 뭐예요? 민법상 이게 무슨 관계다? 이 민법상 이것을 뭐예요? 공유 관계다. 아니면 합의 관계다. 아니 뭐라고? 총유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공유는 당연히 뭐가 있고 지분이 있고 합의도 뭐예요? 지분이 있죠? 근데 총유는 지분을 주면 안 돼. 큰일 나지. 왜? 지분을 안 줬는데도 종중 땅을 뭐예요? 종중 땅 팔아먹는 사람 많잖아. 그 우리도 뭐예요? 저희 같은 경우도 우리 큰 당숙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무슨 저 이승만 정권 때 방첩대라고 누구다? 김창렬인가 뭐 그런 사람, 하여튼 그런 사람 그 밑에서 일했던 사람, 그런 사람 밑에서 일했어요, 하여튼 간에. 그래서 방첩대가 뭐예요? 간첩 잡고 그런 거였지. 지금은 그게 중앙정보부에서 뭐가 됐어요, 지금? 안기부가 됐잖아요. 그게 원래 내 방첩대야, 그게. 어? 그런데 일했어요. 그래서 되게 똑똑하신 분인데. 그래서 그 뭐에다 뭐 옛날에 그래서 뭐 한 달에 몇 번씩 집에 오면 이 더블백에다 막 돈을 막 그냥 꽉꽉 이렇게 발로 이렇게 꾸겨갖고 이렇게 갖고 왔다고 막 그런 얘기 내가 들은 얘기 있어요, 그러면. 근데 그 양반이 이제 뭐 하다가 광산하다가 다 땅을 다 팔아먹은 거야. 선산이고 뭐고 다 팔아먹었어요. 지금. 그래서 옛날에 그 서울대학교의 제일 유명한 과가 광산과였습니다. 모르셨어요? 그런 거? 그래. 그 시대가 바뀌면서 그래서 뭐 지금은 저희 때도 기계과가 제일 좋았어요. 지금 뭐야 이제 전자로 갔죠? 옛날에는 거기 서울대학교 광산과가 제일 좋았어요. 응? 그래서 옛날에 혹시 검색하고 있던 쉬는 시간에 서울대학교 광산과 한번 쳐보세요. 지금 나오나 안 나오나.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집안에 누가 팔아먹었잖아. 갖고 있어 아직도 계속? 팔아먹은 사람 많잖아. 근데 그렇게 지분도 안 줘도 팔아먹는데 지분까지 주면 된다 안 된다. 큰일 나지. 그죠? 그래서 어디에는 이제 등기법에는 자 이게 등기법에 이렇게 표시를 할 때 이 등기법에 표시할 때 이 공유부동산은 등기상에 이렇게 1번에서 뭐라고 소유권 보존 등기 하면 자 누구라고 공유자 자 갑이 뭐예요? 2분의 1 공유자 뭐라고 2분의 1 이렇게 지분 표시를 해줘요. 근데 어디에 합의는 뭐예요? 이 합의재산은 우리가 이걸 동업재산이야. 이 세 사람이 모여갖고 동업을 하는 거야. 그 동업을 하니까 그 지분이 있으니까 합의자라고 표시하는데 동업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지분을 주면 지분을 팔아먹으면 동업관계가 깨져버리면 골치 아프죠? 장사하다 말고 뭐예요? 같이 하다가 하는 사람이 뭐예요? A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빠져버리면 뭐예요? 그 장사망이 완전히 망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등기부상에 이렇게 기재를 할 때 1번 뭐라고? 그냥 합의자라고만 써. 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누기는 나눠. 합의자 누구라고? 갑이라고. 합의자 누구라고? 우리라고. 이렇게 나누기는 나눈다. 그 얘기 지금. 근데 이 총유재산은 뭐예요? 종중땅 같은 이런 총유재산은 1번 여기다 뭐예요? 소유권 보존등기에서 누구라고? 합자 총유자라고 쓰면 된다 안 된다? 총유자라고 쓸 수가 없어. 왜? 뭐가 없으니까. 지분 자체가 없으니까. 여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하시죠 지금? 그죠? 그래요. 이해를 하자니까. 일단 이해만 해보자니까요. 그러면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누구 장자 명의로 이렇게 등기를 하다 보니까 이 장자로 등기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지금? 이 사람은 장자니까 자기가 책임성 있게 관리를 잘하고 종중 땅을 관리를 잘하고 물론 팔아먹는 사람 있지만 하여튼 대부분 사람이 관리를 잘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세금도 뭐예요? 잘 걷어갖고 이렇게 재산세도 잘 내고 한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죽으니까 누가 장손이 나오죠? 장손 이 장손이란 놈이 뭐예요? 장손님이 아버지 죽었으니까 이 땅은 내 거라고 막 그래서 한 30년 전에 이 종중 땅이 신문에 엄청 많이 나왔어요. 맨날 무슨 싸움 하는 거 지금? 종중 땅이다 아니다 내 거다 그래갖고 소유권 확인 판결이 끊이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국가도 골치 아프지. 맨날 소송하고 소송비 많고 국민들이 뭐 싸움만 하고 저 땅 때문에 싸움만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비법인을 뭐예요? 누구 명의로? 그 명의로. 자, 그 명의로 어디 등기부상 무엇을 신청 적격을 뭐 해줬다는 게요. 신청 적격을 뭐예요? 인정해줬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여기다가 만약 김해 김씨면 뭐라고 쓰라는 게니까 이렇게 김해 김씨라고 뭐하라는 게니까 써라는 게 뭐라고 쓰라고 김해 김씨라고 써라는 게 김해 김씨라고 밀양박씨면 밀양박씨라고 쓰라는 게 해조씨면 해조씨라고 쓰라는 게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뭐예요 종중문중 예컨대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딱 쳐다보면서 갑자기 이 문중이 딱 뜨니까 저 문중은 뭘까 그런 생각 하시는 분 있어요? 어느 학원 가니까 쉬는 시간에 와서 갑자기 교수님 네 그 아까 지금 그 보니까 이게 문중이라고 썼던데 나 그게 되게 궁금해서 그거 생각 아니라고 공부를 못했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은 조상님이 위에서 너 10년 하라고 이렇게 그런 것 같아. 왜? 그 시험 문제도 안 나오는 걸 왜 그런 거 자꾸만 신경 써갖고, 그 신경 쓰면 안 돼요. 그냥 이런 게 있다고 하는 게 이런 거지. 그 꼭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고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러면 이 문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김해 김씨죠? 이미 김해 김씨는 뭐예요? 무슨 석성공파, 무슨 파, 파 나오죠? 파. 그게 문중이야, 파가. 그런 게. 고민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는 것 같고 저게 뭐지 막 고민하다가 시간 공부 못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 사찰은 교회는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세종교회 하게 되면 절대 여기도 교회 있나? 여기 있다, 세종제재교회. 아야, 여기 여러분 참 이 학원은 그 주변에 뭐 그 공부하는 저희가 그 인프라가 잘 조성이 돼 있어갖고 여기 안 쳐다봐도 있다. 저기 세종교회 있어요. 세종제재교회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저기 교회인데, 에? 이 교회가 그 장로님 이름으로 등기부에 써 있진 않아요. 뭐라 써 있다고? 세종교회라고 이렇게. 자, 세종교회 써 있습니다. 그럼 여기 사찰도 있죠? 주지스님이 소유권자가 아니야. 누가? 원불사하면 원불사가 소유권자라니까. 그 아까 그 친목회 나오죠? 그 친목회 아까 그 얘기 지금. 친목회가, 자, 여기 뭐예요? 종촌이라고 하고 친목회를 종촌이라고 했으면 이제 더 이상 이건 뭐라고? 행정구역 명칭이 아니라 무슨 명칭이 된 거예요, 지금? 이 비법인, 인기 없는 사단재단. 아까 그 얘기죠? 그 얘기 지금.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뭐예요? 이 친목회가 팔자회야. 자, 이 팔자회 회장님이 마팔자회사예요. 마팔자. 마팔자회사가 있어요. 마팔자회사. 마팔자회사가 있습니다. 그 마팔자회사가 있으면 이 마팔자회사가 이제, 자, 이 회원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금이 많이 마련됐다. 훈용할 일 좀 해보자는 게. 그래서 이 김혜김 씨 땅을 취득해서 이 땅 위에 건물 한 3층을 짓고, 자, 1층은 뭐예요? 어르신들한테 자 식사를 제공하고, 2층에다 뭐 하고, 자, 뭐 이렇게 오락시설을 만들어 놓고, 뭐 탁구도 치고 당구도 치시고 뭐요, 바둑 게임도 하게 해놓고, 이 3층에는 뭐라고 이거 목욕탕 시설을 줘갖고 독거노인들을 뭐요 목욕 좀 시키자라고 훈련을 좀 해보자니. 그래서 이제 이 토지를 취득하는 거죠. 네, 취득한다니. 그럼 2번 뭐라고 잊었는 게 할 때 여기다 뭐예요, 매매로 잊었는 게 할 때 여기다 등기부상에 여기다 팔자회라고 써야 돼요. 마팔자라고 써야 돼. 거기다 이름을 팔자로 쓴다. 팔자회. 그러니까 그 친목회 그 명칭을 그대로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명의로 등기부상에, 그러니까 비법인 그 명의로 등기부상에 적격을 인정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뭐예요? 이 마팔자회사라든가 종중대표자 있죠? 이 대표자 또는 누구는 관리인은 뭐예요? 관리인은 그냥 단지 대리로 등기를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등기를 신청할 뿐이다. 신청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여러분 자 몇 페이지에 거기 69쪽에 거기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 자, 그래서 거기 1번과 2번 이게 나오자. 1번과 2번 나오는데 거기 자 이 상가를 보는 이제 부동산 등기법이 자 그 권리 능력 사단재단의 신청 적정을 뭐 하고 있다고 이거 인정하고 있다라고 이제 했어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은 종중 문중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자, 거기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등기 권리자나 의무자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자,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법인 아닌 사단 재단에 뭘 인정하고 있다고 신청 적격을 뭐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거기 상가리 이번에 자, 줄쳐보세요. 줄쳐보시면, 종중문중 기타 대표자나 관리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그 사단 또는 재단 명의라고 하는 말은 어디 붙었어요? 그 사단 또는 재단 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일을 뭐만 한다고 이거? 신청만 한다 쓰이죠?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대표자 관리인이 그 명의로 의무자 권리자가 된다 그러면 틀리고, 항상 명의라고 하는 말은 어디 붙어야 돼요? 그 사단 재단 명의로 단지 대표자하고 관리자는 뭐만 한다고? 등기만 신청할 뿐이다 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그 재산에 대한 뭐예요? 등기 구성원의 총유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법인 아닌 사단의 단독 소유 형식이다. 뭐 그건 필요 없죠. 자, 그건 뭐 이해만 합니다. 뭐라고? 누구 이름으로 됐다고? 김혜김 씨 있죠? 김혜김 씨 명의로 등기 신청은 누가 한다고? 대표자 관리자가 한다. 이렇게 봐주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자,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거기, 자, 밑에 학교가 나오죠? 학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그걸 제목을, 따로 이제 뭐예요? 따로 제목을 뭐라고 붙이자는 게 이거. 이거는 지금, 이 신청 적격을 인정해 주는 자죠? 인정하지 않는 자. 우리가 비적격자라고 한번 보자. 비적격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그래서, 이 수강 노트에, 노트에, 노트는 칠판에 그 필기하는 식으로 몇 가지로, 두 가지로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20, 그 여러분, 자, 몇 페이지에, 22페이지? 22페이지에, 그 22쪽에 보시면, 그 22쪽에 위쪽에 보시면, 2번에 신청 적격 나오죠? 노트 22쪽. 그 신청 적격 나오는데, 거기, 자, 등기부, 의의가 등기부상 명의에 대해서는 자격이고, 그 아래 이제 사람과 법인이고, 비법이 나왔죠? 근데 비법인 다음에 뭐, 이제 비적격자 나왔죠? 칠판에 지금 필기하는 거 이제 보시면서 그 비적격자를 몇 개로 나눠놨어요 지금 네 가지로 나눴다 네 가지로 그래서 네 가지로 나눠놓고 자 이렇게 뭐예요 비적격자는 네 가지로 나눴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태아죠 태아라는 단어가 발견되면 맨 끝에 뭐라고 써야 돼 이거 없다 이깁니다 없다 없다 이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학교입니다 학교 절대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가 없다 이게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자 이렇게 나왔어요 답으로 뭐가 나왔냐면 백두재단의 압록고등학교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백두재단의 압록 이렇게 백두 뭐라고 백두재단의 압록고등학교 나오는데 이 압록고등학교는 학교는 하나의 시설물이에요. 건물 시설물이에요. 법인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걸로 등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 이름으로 이거 백두재단 자 그래서 학교 명이 안 되고 자 학교 뭐라고 재단 학교 재단 법인 뭐예요 법인 명의로 뭐라고 이거 법인 명의로 등기하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이제 뭐예요? 민법상 조합이 있죠? 제목이 뭐라고? 민법상 조합이 있다. 민법상 조합. 그러면, 자, 만약에 민법상 조합이 있으면, 자, 조합 명의로 하면 안 된다. 조합 명의로. 하면 된다. 그럼 만약에 누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민법상 조합이라고 하는 말은, 이 조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 얘기죠? 어? 그럼 이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합은, 민법이 정한 성질이 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지금 누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언니! 민법상 조합은 법이 정한 성질이 민법이 정한 성질이 뭐예요 물어봤어요 그 성질이 뭐예요 그 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옆에 괜히 물어보면 그래 계약이에요 그래 뭐 자 성질이 뭐라고 계약 일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민법상 조합은 이 자 우리가 이제 민법 공부하게 되면 뭐 총칙 배우죠 총칙 배우고 그 다음에 뭐 배우고 물권 배우고 그 다음에 채권 배우죠 이 채권 편에 자 채권 계약 편에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계약을 맺을 것이라고 하는 종류를 몇 가지를 15개를 모였다는 게 15개를 자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그 15개가 뭐가 있냐면 15개가 자 이렇게 뭐예요? 증매교소 사임 고도연 위임 조종아 자 이렇게 15개 아, 그렇게, 하여튼, 여러분이 외운 대로 외우세요, 하여튼. 아, 저는 제가 공부했던 시절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뭐예요?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도급, 현상광고, 위임지, 이게 조합이죠, 이게 조합. 그 다음에 여행계약이라고 있어요, 여행계약이라고. 작년부터 새로 만들어진 게, 여행계약이 15개입니다, 15개. 자, 계약의 종류가 몇 가지라고? 15개. 근데, 이거는 외워야 돼요? 외울 필요 없어요. 아, 외울 필요 없어요. 그 뭐, 기구. 여러분이 배우는 게 뭐만 배우면 돼? 증여, 매매, 그, 증여계 뭐예요? 교환이죠? 그 다음에 뭐, 임대차 이것만 하면 안 되지. 이것만 알면 되지. 뭐, 다른 거 할 것도 없어. 이게, 이 조합이라는 게 조합. 조합은 뭐예요? 하나의 계약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약 일종이니까 인격체가 아니라는 게 인격체가. 법인이 아니라는 게 법인이. 그러니까, 등기부상에 민법상 조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돼? 안 돼, 이거? 안 돼.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누가 이 갑을병 세 사람이, 이 종촌리 종촌동 외곽에 있는 아직도 여기 전답 있죠 좀 벗어나면 전답이 논 있잖아요 논 그죠 그러니까 어디 여기서 어디를 쪽으로 가면 어디만 벗어나면 여기 테두리만 벗어나면 세종시 안에도 논이 있죠 그죠 안에도 논 있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아 어쩌면 같은 여러분 그 공부하는 인프라가 다 조성이 됐어 그냥 이렇게 쭉쭉 가서 바라보면 논도 있고 답도 있고 그냥 그냥 이거 한 시간도 아니잖아요 뭐 한 10여 분 타고 나가면 바로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요. 서울은 뭐예요? 서울은 아무리 타고 나가도 그거 없어요, 좀. 구정물만 보이지? 저 절대 없어요. 그러면, 이 세 사람이 뭐예요? 종천이 외곽에 있는, 자, 어디에다가, 논에다가, 뭐, 오리농법으로. 오리농법으로 뭐예요? 유기농 쌀을 생산합니다.
쌀을 생산해서, 자, 생산해서, 자, 근처 좀 뭐예요? 근처, 아직은 뭐예요? 아직은 구시가지 쪽에, 어? 자, 아직은 뭐예요? 신도시 말고, 자, 그 외곽 쪽에 옛날에 건물 중에 2층짜리 건물을 취득해서 여기다 웰빙 쌀조합이라고, 쌀조합이라고 간판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도중기를 설치하고 쌀을 이제 가져와서 여기다 뭐예요? 어? 자, 예컨대 무슨 5분도 7분도 뭐 이렇게 자, 쌀을 만듭니다. 그 여러분 그러면 그 보통 우리가 백미는 몇 분도를 백미라 그래요?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시험에 안 나오니까 하여튼 그 이제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이제 그 쌀을 이제 쌀을 팔죠. 그러면 이 건물 그 웰빙 쌀 조합이란 이 건물의 그 소유권자 명칭이 뭐냐니 소유권자 명칭이 여기다 그러면 여기다가 등기부상에 갑구에 웰빙 쌀 조합이라고 쓰면 된다 안 된다. 그거 안 된다. 그 얘기 지금 민법상 조합은 등기부상에 명의를 올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구 이름으로 해야 되냐면 이 조합원들 있죠. 조합원들 여기 갑을병 이게 조합 동업 관계니까 이 조합원들 이게 동업 이게 바로 이게 뭐예요 이게 합의 관계 세 사람이 뭐예요 세 사람이 이렇게 누구는 트랙터 운전하고 누구는 뭐예요 뭐하고 그 오리들 뭐예요 오리들 잘 가꾸고 뭐 이렇게 서로 분담해서 동업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빠져버리면 그거 안 되니까 절대 지분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합의자로 하라는 게 합의자로 그래서 조합원 전원 명의로 이렇게 조합은 뭐라고? 전원 명의로. 전원 뭐예요? 전원. 명의로 뭐예요? 명의로. 자, 무슨 명의로? 합의자 명의로 뭐예요? 합의자 갑, 합의자 을, 합의자 명의를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특별법상의 조합 있죠? 농협동조합. 그래서 농민들이 뭐예요? 농번기에 농사 질라고 저 농협에 돈 빌리죠? 농협은 주식회사예요. 그러니까 조합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만 주식회사니까 무슨 단어를 써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상 조합하면 그 민법상 조합이 아니죠. 그건 뭐예요? 주식회사니까 조합이라는 이름은 농협협동조합이라고 써요. 근데 절대 누구는 민법상 조합은 명의로 하면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아까 여기 공법인 중에서 뭘 봤어요? 읍면 니동 봤죠? 니동 이거 봤어요. 자, 읍면 니동은 명의가 못 올라갑니다. 예컨대 종촌동 그 주민센터 건물 소유권자는 누가 소유권자가 세종시입니다. 어? 절대 누가 아니에요 이거. 니동은 그래서 우리 정전의 시험 문제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은 신청 적적이 있다. X. 왜? 어디까지만 가능해요? 군까지만 가능해요. 군까지. 그래서 자 시, 군, 구, 도까지만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적격자 꼭 여러분이 자 작년에도 나오고 작년에 시험 문제 답이 민법상 조합입니다. 하여튼 민법상 조합 나오면 무조건 맨 끝에 없다야.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뭐로 나오고 민법상 조합은 저당권 설정 등기 시에 권리자로 등기할 수는 없지만 이 채무자로 뭐예요 명의가 등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무슨 단어가 나오면 민법상 조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맨 끝에 뭐라고 없다야 없다 있다 나오면 무조건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튄다 아니게요. 어? 무슨 말인지 하시죠? 그렇게 자꾸만 머릿속에 중간에 읽다가 뭐예요? 읽다가 속지 말고, 왜냐면 우리나라 정서상에 뭐가 있냐면, 뭐 하나는 되고, 뭐 하나는 안 되고, 막 이렇게 나오면, 순간적으로 뭐라고 안타까움이 있어갖고, 뭐가 돼요? 이거. 아,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된다 그러면, 그래, 하나는 되겠지. 이런 게 자꾸만 사람이 심리적인 걸,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서상의 뭐예요? 훈련도 그래서 어렸을 때 잘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컨대 무슨 콩쥐빠지나 뭐예요? 그 신데렐라 이런 걸 뭐예요? 어렸을 때 6살 그때 읽었어야지. 만약에 뭐 그 6살 먹은 어린 그 소녀의 마음으로 아, 12시 넘으면 안 되는데. 신데렐라가 위험한데. 그래서 왜? 그 이제 갑자기 이제 그 말이 지가 돼 버리고 이제 그 마차가 호박이 되고 막 그러면 안 되니까 막 안타까우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서를 갖고 커야 되는데 만약에 20살에 읽었어. 12시인데 안 해. 뭐라고 얘기해? 그 20살 먹은. 미친, 뭐, 이런. 이게 정서가 안 된다니까. 그 다 이렇게 독서도 보고 때에 따라 적어야지. 하여튼 그래서 그런 거에 속지 말자. 만약에 또 시험 문제 이렇게 해놨어요. 뭐라고? 자, 학교에서. 국립대학은 뭐예요? 제한적으로는 아마 학교 명의를 등기할 수 있지만 사립학교는 어떠한 경우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 무슨 단어가 나오면 학교 명의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맨 끝에 뭐라고 그냥 없다야. 뭐는 되고 뭐 안 하는데 안 된다니까. 그죠?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중요하다. 잘 좀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자. 넘겨보시면 어디에? 그래서 여기 71페이지. 자 다음 중 명의 될 수 없는 거 써놨죠? 명의 될 수 없는 거. 그래서 일단 거기 뭐라 그랬어요? 자 3번에 그 병종 고등학교 나오죠? 고등학교는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그런 얘기 호등 낼게요. 미성년자는 살아있죠?
하여튼 사람 나오면 무조건 뭘 기준으로 하자는 게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그 기준을 그 얘기해 지금. 자, 그 다음에 신청이 나오는데 공동신청의 원칙이에요. 의 이렇게 써 있습니다. 등기는 권리자 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을 해서 일을 뭐 한다는 게 신청이 된다. 이게 써놨죠? 그래서 거기서 무슨 단어가 나왔어요? 권리자와 의무자 또는 대리인 등기소에 출석한다 써있죠? 그래서 원칙은 출석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등기 신청을 두 가지 형태로 나눕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출석해서 하거나 방문 신청하거나 아니면 뭘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하거나 두 가지 나누는데 일단 거기 무슨 단어가 나와요 이거? 의무자하고 권리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 의무자라고 하는 말하고 권리자는 말이 어떻게 뭐예요? 민법에서 생성되게 됐냐? 민법에서. 그래서 우리가 민법 몇 조에는 민법 뭐예요? 186조에 자, 뭐라고 규정되어 있다? 자, 이런 식으로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렇게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부동산에 대해서 뭐하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맺혀내면 자, 부동산에 대해서 자, 법률에 의한 뭐예요? 매매라는 법률에 의한 무슨 변동은 물권에 대한 뭐예요? 물권에 대한 변동은 뭐라고 등기하라고 뭐예요? 그래야지면 효력이 있다라고 민법 몇 조에 186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 실체법에서 누가 을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국민께서는 물건, 뭘, 소유권을 뭐 하고 싶으면 소유권을 변동, 득실 변경, 취득 하고 싶으면 뭐예요? 등기하라는 게. 그래서 이게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고 싶으면 뭐 하라고 등기하라 그래서 등기 권리자라고 하는 말이 자, 이게 탄생하게 된 것은 자, 법조문 몇 조라고 민법 186조 단죠. 그럼 대한민국에 살고 계시는 뭐예요? 갑이라는 집을 갖고 있는 계신 분은 자, 만약에 뭐예요? 이 소유권을 뭐예요? 변동, 물권 변동. 자, 뭐 하고 싶으면, 소실하고 싶으면 뭐예요? 득실 변경 얘기니까. 뭐라는 게 등기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등기해줄 의무가 있다. 등기 의무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뭐예요? 등기라고 하는 것은 누구하고, 의무자하고 누가, 권리자가 뭐로 하라는 얘기니까. 공동으로 하는 게 기본 원칙이다. 그래서 법 몇 조에 등기법 23조에 이렇게 규정해 놨다. 그런 얘기야. 그럼 이런 식으로 항상 기본적으로 뭐예요? 의무자 권리자가 뭐 하는 게 공동을 하는 게 원칙인데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에 가끔가다 등기 의무자가 누구냐 등기 권리자가 누구냐 이게 뭐예요? 매년 나오는 건 아니에요. 가끔가다 한 번씩 이렇게 의무자 권리자 문제가 나온다 죠 그럼 이제 오늘은 뭐예요? 오늘은 자 뭐예요? 이자간 있죠? 요즘 잘 시험에 안 나와 이런 거 이자간 안 나와요. 3자간 나오니까 이자간 나오는 걸 기본만 이해해보자. 기본만. 자, 기본만 있는데, 우리가 거기, 제목 중에, 좀 어려운데, 뭐가 나오냐면, 거기, 자, 넘겨보시면, 자, 이 72페이지에 권리자 의무자의 개념, 그래서, 절차법상에 뭐예요? 권리자 의무자의 사례 이렇게 쭉 써놨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그 절차법하고 뭐가 나와요? 실체법 위에. 그, 권리자 의무자의 개념, 그래서 박스 안에 뭐가 나왔다고? 실체법하고 절차법 그런 개념이 나오죠? 개념이 나오는데 그냥 맛만 봅니다. 맛만 무슨 말인가? 이런 얘기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자 갑과 을이 갑하고 을하고 뭐 부동산에 대해서 뭐하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뭐예요? 계약을 체결하면 만약에 등기를 뭐하는 거 이거 신청이죠 신청. 그리고 한마디로 을이라는 사람이 갑한테 뭐 해달라고 등기해달라고 요구하죠. 등기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민법상 실제법상 등기 권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등기부에 기록을 해야 된다는 건 절차법이니까 이 등기부에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묻었는 게 누구라고? 갑이라고. 2번 뭐예요? 잊었는 게 을이라고. 이렇게 기록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자라고 얘기합니다. 에? 무슨 말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조금 난이도를 조금만 올립니다. 올리는데 지금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그래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 이거는 뭐 한 번 들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자, 조금 이제 난이도를 좀 높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자, 우리가 매매 계약을 맺으면, 이 을이란 사람이 갑한테 뭐예요? 등기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바로 뭐예요? 등기? 자, 등기 청구권이에요. 뭐가 있다고? 등기 청구권이 생기죠? 근데,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집값이 올라가니까, 을이라는 놈이 어떤 놈이냐면, 자, 예컨대 뭐예요? 업자야. 그러다 보니까 갑하고 계약을 맺어놓고, 이 투자자를 모아, 장기를 뭐 하려고? 중간 생략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은 집을 빨리 팔아야지 다른 집을 사지. 집이 잊었는 길 안 해가니까 갑이 뭐예요? 다른 집을 사면 졸지에 일가구 이택 문제가 생길지 못하니까 불안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갑이 뭐예요? 갑이 을한테 소송을 하는 거야. 얘가 등기를 안 해간다고.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게 뭐가 있냐면 등기 뭐가 나와요? 등기 인수청구권이라는 게 생겼어요. 뭐가 생겼다고? 등기 인수청구권이라는 게 생긴 겁니다. 인수청구권. 세월이 바뀌다 보니까. 그죠? 아,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이 세상은 뭐예요? 이 법이 세상을 못 따라가. 그 얼마 전에 엊그저께 무슨 저 인터넷 보니까 누가 그 어떤 사람이 고양이 사갔다가 고양이를 뭐예요? 그 집어던졌다며. 강아지, 공아지 아니라 강아지예요, 그게? 안에 이렇게 처리가 돼 있어갖고, 순간적으로. 강아지. 그러니까 강아지 던졌죠? 그래서 강아지 그것 때문에 그거, 어? 그래서 애가 무슨, 그 갑자기 또 거기서 변 얘기가 나오는데 또, 어? 그거 못 가린다고, 막 그거 먹는다고 막 그랬잖아요, 이거. 그 여러분 생각에 지금 현행법이 그 강아지 던진 그분 처벌할 것 같아요? 못 처벌할 것 같아요? 그 규정이 없어요, 법 규정이. 그런 규정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어? 그러듯이 뭐예요? 이렇게 인수청구권 생긴 거 얘가 안 해가니까. 그러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뭐예요? 이 청구권에 따르면 얘가 채권자고 얘가 채무자, 얘가 요구하니까. 그죠? 근데 인수청구권은 누가 채권자인지? 갑이 채권자죠. 갑이 등기하라고 요구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승소한 의무자라고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한다고? 승소한 뭐예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라고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인수청구권에 따르면 갑이 뭐예요? 갑이 이 사람이 채권자다. 그런 얘기예요. 채권자. 그러면, 자, 우리가 채권자 대위라고 민법의 몇 조에, 민법 404조에 규정을 해놨어요. 이 규정에 의하면 뭐라고 되냐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뭐예요? 채무자의 권리 행사를 뭐 한다는 게 이거, 대위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아, 잠깐만 제가 지금 마음이, 아, 이거 괜히 시작했구나라고 후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후회를 하고 있다. 이거 괜히 가만히 또 있다가 한시 지나면 뭐야? 앉아 있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 나의 길이 아닌가? 이렇게 집에 갈 것 같아. 지금 갑자기 불안해 나온다 지금.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채권자는 누구예요 지금? 채권자가 갑이죠. 갑이라는 사람이 채무자가 누구예요 이거? 을이라는 사람이 권리 행사를 안 하고 있다는 권리 행사를 뭐해? 이전 등기를 안 해가고 있다. 그런 개념이죠 지금. 어? 그러면 물론 제 신청은 을이라는 사람이 실체법상의 권리자니까. 신청하는 사람하고 등기부에 기록돼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 이게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자예요. 실제법상의 권리자하고 절차법상의 권리자가 대부분이 뭐예요? 일치해요. 근데 일치하는데 이런 예외가 있다는 게 뭐라고? 채권자 대위라고 하는 것은 이 민법이 실체법이니까. 이 민법이 실체법이죠? 이 채권자가 대위로 해갖고 채무자가 안 하는 걸 등기해주니까 여기다 뭐라 쓴다는 게 여기다 채권자 뭐라고? 채권자 대위라고 이렇게 갑이라고 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신청 안 했어도 누가 신청해 해서 갑의 신청해서 등기가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을 민법이 404조니까 이 사람도 뭐예요? 뭐라고? 실체법상의 등기 권리자가 된다죠.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하고 신청하는 사람하고 기록되는 사람이 항상 일체요? 일체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일체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민법 공부할 때 대리 배우고 대위 배우죠? 배웠잖아. 대위 배우고 대위 배우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그 배웠는데 그럼 자 지금 횟수로 민법 2년 배웠어. 막 3월달에 누가 이제 와갖고 그 옆에 사람이 공부하니까 막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막 이렇게 막 해서 너무 그리고 막 불안해. 저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나는 따라갈 수 있을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언니, 대위하고 대리하고 어떻게 틀려요? 그 언니 대답합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친절하게 좀 얘기 좀 해주자니. 그러면 대리하고 대위하고 어떻게 틀려요? 그 사람이 알아들어야 못하죠. 자, 그러면, 그래, 자, 보자니. 여기서 뭐라고? 신청하고 기록이죠? 신청할 때, 대리는 법무사라고 생각하면, 본인 이름으로 신청하고 본인 이름으로 기록이 돼요. 다시 무슨 이름으로? 본인 이름으로 신청하고 본인 이름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냥 대리는 그냥 대리만 해주는 거야. 이름이 본인 이름으로 신청하고 본인 이름으로 기록되죠? 근데 대위는 대위자 이름으로 신청을 해. 누구 이름 신청한다고? 대위자가 신청을 해. 채권자 대위자 이름으로 신청해요. 다만 기록은 누구 이름으로 해주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등기부상에는 당연히 뭐예요? 그 본인 이름 기록이 되겠죠?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자 이해해 주시면 돼요. 지금 이제 이해는 한 거죠? 조금 있다가 빵 먹다 잊어먹을 수도 있어. 그건 잊어먹는 건 둘째치고 일단 이해는 하잖아 이게 뭔가 다르구나.
그래서 이해됐죠? 어,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무자 권리자 얘기할 때, 이렇게 뭐, 실질법상 얘기가 아니라, 등기부에 기록돼서 권리를 취득하면 절차법상의 권리자, 권리를 상실하면 뭐예요? 절차법상의 등기 의무자. 만약에 이렇게 저당권 등기를 해줘서, 자, 저당권 등기 해주죠? 이 저당권 등기 해주면 권리를 상실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이 을이란 사람이 사용하고 수익하는 권리를, 뭐예요? 권리를 빌려주는 건 용의 물건, 처분 가치를 주는 건 저당권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불리한 지위에 있죠? 왜? 경매 들어가면 부동산이 뭐예요? 자, 날아갈 수 있으니까. 불리한 지위에 있는 자가 뭐예요? 의무자. 유리한 지위를 갖는 사람이 뭐라고 이거? 권리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어? 그건, 그렇게 따지는 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아요. 이해만 하라는 게.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예요? 거기 구체적인 이해 나와갖고, 자, 누가, 그, 이 쌍가리본, 절차법상의 권리자 문제의 사례, 그래서 1번 그렇게 나오죠? 소유권 등기 명인이 갑으로부터 을에게 이전된 게 했을 때는, 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 뭐예요? 권리자고, 누가? 갑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거? 의무자다. 이렇게 써놨죠? 어, 그래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이렇게 뭐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전된 게 할 때는 누가? 갑이 의무자가 되고, 누가? 을이 권리자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누가 을이란 사람하고 병하고 저당권 설정된 게 할 때는 얘가 의무자고 얘가 뭐가 돼요 이거 권리자가 되죠.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자. 반대로 만약에 을이 병한테 돈을 갖고 저당권을 뭐 한다는 얘기 이거 마술시킨다 아니죠.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얘가 돈 주고 이제 얘가 요구하니까 얘가 권리자고 얘가 뭐가 되는 거 이제 의무자고 반대로 바뀌게 됐죠. 그러니까 의무자하고 권리자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자 다만 그 사례에 따라서 이렇게 뭐예요. 설정 등기할 때는 권리자지만 반대로 뭐 할 때는 말소 등기할 때는 뭐가 된다는 얘기고 의무자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어? 의무자 권리자 기본 개념만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2자가는 잘 안 나와요. 만약에 시험 이제 3자가 안 나오는데 맛만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저당권이 뭐가 됐어요. 1-1번 1번 저당권이 이전됐다. 이제 정앞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저당권자는 정이죠. 현재 저당권 정이죠. 그럼 이 갑이 얘한테 돈을 갖고 이 등기 말소시키면 얘가 살아나. 응?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절차상. 그러니까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저당권이 이전됐다. 의무자가 누구냐 물어보게 되면 누가 양수인이 의무자예요. 다만 이 주등기 저당권을 말소등기하고 의무자는 양수인이고 요 부기등기는 주등기 없어지니까 필요 없어졌죠. 등기관이 뭐 한다는 게 이게 직권말소예요. 응? 자 그래서 신청은 당사자 신청과 촉탁이 원칙이지만 등기관이 뭐 하는 경우도 있다. 직권하는 게 이게 직권하는 거야 이거. 뭐가 없어졌으니까 주등기 없으니까 부기등기는 뭐예요? 알아서 등기관이 뭐 하겠다는 게 이거. 직권말소 하겠다.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어,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거 차차 나중에 다시 볼 거예요. 어, 다시 보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제 뭐하고 의무자 권리자 기본 개념만 여러분이 자 오늘을 뭐예요? 뭐 하면 돼요? 이전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누가 여기 5번 보시면 그런 거 있죠? 갑 소유권에 관한 설정된 저당권 을에서 병으로 뭐 그 5번 있죠? 그 72페이지 중간에 5번 갑 소유권에 설정된 저당권이 을에서 병으로 뭐한 다음에 이전된 후 채무 변제로 그 저당권을 뭐하고자 할 때 말소자 할 때는 현재 저당권 명인 병만이 뭐예 의무자이고 저당권 설정자가 뭐가 된다는 게요 권리자가 된다 써 있죠? 그래서 그게 이거예요 지금 누가 이 갑이라는 사람이 뭐가 되고 권리자가 되고 얘가 뭐가 된다는 게 이게 바로 을이고 병이면 얘가 뭐예요? 의무자가 된다. 그래서 무슨 등기를 저당권 말소 등기할 때 이 뭐예요? 양수인이 의무자가 되고 이 부기 등기는 등기관이 뭐 한다는 게 직권 말소 한다 써있죠? 그래서 5번 그거 줄만 쳐놓으세요 일단. 오늘은 이해만 합니다. 줄만 쳐놓으세요. 그거. 차차 하나씩 이제 하면 되겠다니까. 자 이제 그 단독신청이 중요한데 그건 또 조금 쉬었다 해야 되겠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